안녕하십니까. 텃밭농부입니다. 예, 오늘은 6월 6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내용은 자, 고추에 2차 우끄름 주는 방법, 그리고 그동안 제가 아껴오던 비장의 액비, 예, 그것을 오늘 주려고 합니다. 이 고추가 터널 재배를 해서 제법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많은 양의 그름을 예, 공급을 해야 쑥쑥 자라고 고추가 많이 열릴 겁니다. 자, 이쪽에 있는 방아다리 밑으로 전부 다 곁가지들을 다 제거한 곳입니다. 또 제법 이제 고추들이 열리고 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쪽에는 곁가지를 두 개 내지 세 개씩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통지상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 이렇게 곁가지를 키우면 고추의 수확량은 늘어나는 반면에 예, 영양분이 부족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액비를 공급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많이 키워야 됩니다. 자, 액비는 평소에 이제 이 텃밭농부가 즐겨 사용하는 3종 액비, 오줌 액비, 깻묵 액비, 그리고 음식물 액비. 하지만 이제 고추가 많이 열리고 하면서 아껴두었던 생선 액비를 이제 예, 쓰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재작년 가을에 만들어서 작년에도 아껴 썼던 액비 중에서 가장 좋은 예,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서 특히 열매를 키우는 고추에는 더없이 좋은 액비입니다. 자, 물을 일단 절반을 먼저 받고요. 여기에 오줌 액비입니다. 오줌 액비. 그리고 이거는 음식물 액비. 이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이 음식물 액비. 아주 좋은 그름입니다. 그리고 깻묵 액비. 그리고 이제 제가 아끼는 생선 액비. 이 생선 액비는 정말 좋은 액비입니다. 비릿한 냄새가 나서 해충들도 예, 기피하는 그런 또 특징이 있어요. 자, 요런 작은 물조리를 이용해서 지금 저 고추의 뿌리 쪽에 여기엔 이렇게 풀을 마른 풀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흠뻑 주세요. 지금부터는 그름을 이제 많이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이제 짚을 풀, 마른 풀 이런 걸 여기다 덮어 놓으면 뿌리 부분에 잡초도 안 날 뿐더러 또 땅이 딱딱해지지 않고 물을 주면은 잘 스며들죠. 이 텃밭농부가 화학비료 한 톨도 쓰지 않고도 건강하고 맛있는 고추를 키우는 그 바탕에는 예, 대비 넣고 토양 만들기를 잘 해서 땅심을 올려놓고 그리고 우끄름으로 이렇게 미생물이 유익한 미생물이 풍부하고 그름이 풍부한 이 액비를 활용하는 겁니다. 예. 돈도 많이 들지도 않고 아주 좋은 그런 예, 그름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줄 겁니다. 물도 매일 자주 주고요. 요거는 지금 방아다리 밑으로 가지를 다 훑어버린 겁니다. 이쪽에 절반은 그렇게 했고 절반은
10개까지를 키우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확할 때 어떤 것이 많이 수확이 되는지 비교를 해 드릴게요. 자, 익비 3마리 넣었습니다. 예, 푸짐하게. 그리고 이제 액비를 세고 나면, 자, 여기도 생선 액비도 제법 많이 줄었죠. 다시 물을 좀 채워주세요. 신선한 물이 좀 들어가서 이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또 호흡하고, 예, 아직도 이 찌꺼기들이 좀 남았잖아요. 그름을 이제 더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 액비도 마찬가지고. 또 한 며칠간 일주일 정도는 또 안 쓸 거니까, 물론 다른 작물에는 주겠지만 그동안 이제 또 줄었던 만큼 또 물을 가득. 이 음식물 액비는 여기 한 5cm 남겨놔야 돼요. 그래야 이 음식물 찌꺼기는 시도 때도 없이 나오니까, 부으면은 넘치지 않도록 약간 여분을 좀 남겨놔야 돼요. 깻목이 됩니다. 또, 이 밑에 아직 깻목이 많죠? 네. 이렇게 거품이, 굵은 거품이 많이 생기는 것은 그름이 잘 만들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름이 안 만들어져 있으면 이 물 부어도 이런 거품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액비는 항상 물이 차 있어야 됩니다. 쓰고 나면은 또 부어놓고. 예. 어떤 분들이 요즘 그 댓글에 깻묵을 만들었더니만 색깔이 텃밭농부처럼 노랗지 않고 빨갛다 그러던데, 그건 깻묵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많이 들어가서 진해서 그렇습니다. 잘못된 건 아니고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뚜껑을 잘 닫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파리들이, 예, 못 들어가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물을, 예, 충분히 넣어줍니다. 그래야 잘 스며들고 또 수분도 보충되고. 이제 액비 푸짐하게 넣어주고, 예, 이제 물도 아주 많이 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또 쑥쑥 할 거예요. 지금부터는 액비를 일주 단위로, 예, 그렇게 많이 주면서 빠르게 성장시켜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